네, 오늘의 주제는 청춘. 그냥 되게 별로 호기심 있을 것 같고 없을 것도 같은 주제로 골라봤는데요. 저는 미술사를 전공하였고 미술에 대한 어떤 그 책들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림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청춘이라고 하면 제가 밑에 한자를 써놓거나 아니면 영어로 스프링타임이라고 해요. 여기 계절이 들어 있어요, 그죠? 스프링.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을 일깨운다는 것은 사실 어떤 걸까요? 사랑에 눈을 뜬다는 거겠죠.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뭐 이런 거 아니어도, 그죠? 그래서 사랑을 일깨운다는 거.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다른 질서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 전과 사랑을 한 후는 이미 다른 질서가 개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림 속에서 많은 주제들이 많은 우리나라 그림도 그렇고 서양 그림도 그렇고 너무 많은 그림들이 사랑에 대해서 청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걸 골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나 진주귀고리의 소녀를 그린 베르메르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작품을 위주로 볼까 합니다. 이빛 때문에 그림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저는 베르메르의 그림에서 영화에도 나왔지만 그 베르메르가 네덜란드에서 델프트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또 어떤 부유한 딸과 그 결혼을 하고서는 그 장모의 후원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 파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팔고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원인 불명으로 40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람의 그림 중에 가장 그 독특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장 보시면 알 텐데 이 사람의 그림에는 늘 왼쪽에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창문에서 빛이 이렇게 스며들듯 나옵니다. 빛이라는 것, 창문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사랑이 다른 질서가 개입하는 거라고 했는데 창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이 우리 자아 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면 창문을 연다는 것은 다른 질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그림 속에서는 윈도우가 있는 그림이 무척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윈도우가 있는 그림, 그리고 서양이란에서는 그림을 그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매일 켜는 그 컴퓨터도 윈도우 화면이 있죠. 그래서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또 다른 오고 가는 그런 질서가 윈도우라고 할수 있어요. 이 문을 살짝 열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에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바람이 들어와서 그 바람이 잔잔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바람일 수도 있고 엊그저께 우리에게 몰아쳤던 태풍처럼 막 우리 자신을 다 휩쓸고 가버리는 그런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창가에서 어떤 여인이 편지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은 항상 어떤 순간을 멈추어 놨죠. 그래서 정적인 순간에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사랑이 시작되는 걸까 아니면 사랑이 끝나는 편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사랑은 시작되는가 동시에 또 끝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사랑에 빠져 있을 때이 사랑의 끝은 어떨까 하는 마음 아픈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창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는 사랑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요. 청춘이 그렇듯이 청춘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잡지 않으면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로 본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예요. 이루어지는 사랑 많은데
결혼들 하잖아요. 네, 사랑과 결혼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사랑 따로 결혼 따로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속성과 그 다음에 그 봄이라는 속성. 사랑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죠. 봄에 일깨우고 여름에 불타오르고 가을에 성숙하고 겨울에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결혼은 인간이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배신해서도 안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믿음과 신의의 관계죠.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베르메르는 창문이 있고 지금 하녀가 어떤 이렇게 바깥을 보고 있는 걸로 봐서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인은 편지를 써서 밖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편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주 쉬운 거죠. 그림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단계에서 그림을 멈췄으니까 계속 베르메르의 그림에서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정지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청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청춘은 어떤 완성 단계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보다는 모르고 완성한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도 완성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청춘도 지나가는 단계일 뿐 완성되지 않죠. 그래서 미완성된 편지처럼 사랑도 청춘도 이렇게 남겨지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의문을 남기죠. 그녀의 편지는 사랑의 편지일까? 이별의 편지일까? 이별과 사랑이 언제나 공존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곱이 풀린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 제가 쓴 말은 아니고 많은 철학가들이 쓴 말이죠. 사랑이 이제 절정에 다다르면 이렇게 사랑의 숲이라고 해요. 우린 드디어 사랑의 숲 속에 들어와 있어요. 숲은 이렇게 막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포근하게 보호해 줍니다.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장소를 사랑의 숲이라고 하고 로쿠스 아모리엔스라고 불러요. 사랑의 장소라고 불려요. 사랑의 장소에서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저는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그림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이 이 시기에 사랑에 대해서 왜 사랑은 영원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의를 했고 슬퍼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 소년과 이 소녀가 포도를 먹고 있는데 정말 그가 포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죠? 아, 여러분이 아, 포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이 그림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둔한 사람 같아요. 이미지를 잘 읽는 사람이 있고 이미지를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엄마랑 영화 같이 보시면 엄마는 3분도 안 돼서 금방 그러시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시죠. 빨리 이 이미지를 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예. 아무튼 이런 사랑의 숲속에서는 우리가 고삐를 잘 채우고 있어야 돼요. 무슨 훈계의 말 같지만 그게 이제 단계별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랑의 숲속에서는 내 감정이 막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모에 쾌락이나 본능에 휘둘리지 않도록 고삐를 잘 채우고 가는 사랑이 넘쳐버리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보다는 여기서 고삐를 잘 잡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넘쳐버리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피자 한 판을 구웠는데 내가 조금씩 한쪽씩 먹어야 되지 그걸 한 판을 다 누구에게 주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새로 구워야 되는 오랜 힘든 일이 겪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그 18세기는 그 계몽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육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서양에서 루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교육과 교훈, 훈계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림 속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훈계조의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예로 들어보시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정물화, 단순한 정물화 같지만 너네가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가오리 같은 경우는 성기가 이렇게 막 내장이 다 나와 있어요.
가오리는 내장의 80%가 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기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 가오리를 인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본능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오리는 본능적이에요. 그다음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는 이게 사람들은 생김을 가지고 이렇게 연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아리는 사람의 그 자궁처럼 생겼다 해서 여성의 또그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 여성의 생식기. 또굴 같은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달의 영향을 받는 갑각, 그러니까 여자도 달의 영향을 받죠. 그다음에 이런 조개류도 달의 영향을 받아요. 뭐 달이 그물 때는 살이 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개류나 굴 이런 것들은 어떤 여성을 상징하는데 그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굉장히 성적으로 순결한 여성, 그다음에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리고 있으면 되게 유혹하는 여성, 그리고 이렇게 다 벌리고 있으면 너무 이렇게 여기 그 18세기 용어로는 타락한 그런 걸 뜻해요. 이 고양이는 교활함을 뜻하는, 서양에서는 교활함을 뜻하죠. 그래서 교활한 고양이가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는 이 본능에서 너무 충실한 그런 그림들이, 사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칼이 이렇게 딱 숨어져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조심해라. 너네가 좀 배우고 지성을 쌓아라.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18세기에는 교훈적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훈적인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여자가 막 얼굴이 후회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여기 제목도 깨진 거울이고 발밑에는 깨진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이 깨졌다는 거는 이 여자가 또 뭔가 이렇게 망친 일을 망친 거 이런 게 언뜻 떠오르죠. 거울이 깨지고 이런 거. 괜히 불길한 징조처럼 보이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특히 거울이 깨진 거는 순결을 잃어버린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또 본능대로 살다가 여자들 순결을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굉장히 교훈적인 것이 18세기에는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17세기 그림과 18세기 그림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훈적인 그림들이 그려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넘치지 않게 하라라는 아까 그 절제, 템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치지 않게 하는 거는 고삐를 잘 몰고 가야 자기 감정이나 본능이나 이런 것이 얽매이지 않고 넘쳐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청춘의 미덕이라고 할수 있어요. 필요한 미덕. 자, 여기 보시면 역시 베르메르의 그림으로 골랐는데 역시 창문이 바깥에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자는 여자는 지금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여자들은 입을 다물게 그림을 그려요, 서양에서는. 근데 지금 이렇게 벌리고 있는 여성들은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점잖지 못한 여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두 남자가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지 계속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그래서 여자는 곧 취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 경고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절제하라,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시지 말라는. 그래서 템퍼런스는 결국 뭐냐면은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아까 피자 한판다 써버리면 다시 또 구워야 되잖아요 라는 말을 했듯이 템퍼런스의 미덕은 뭐냐면요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금욕이 아니라 어떤 너네들이 오래오래 즐길 수 있도록 그러려면 오래오래 즐기려면 한꺼번에 많이 먹고 뻗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을 때처럼 원래는 템퍼런스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그 옛날에 상수 하수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물이 더러웠잖아요. 그래서 물이 더러울 때 식수 대신에 술을 먹었어요. 아침에나 저녁에나. 근데 그 술과 약간 별로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그 물을 섞어서 마셨어요. 근데 그 섞는 비율이 적당할 때 그게 이제 템퍼런스라고 하는데 그래야 너무 많이 취하지 않고 하루에 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침 먹다가 취해버리면 안 되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취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딱 기분이 좋은 만큼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속으로 아셨을 거예요. 아, 딱한 잔만 마시는 거? 뭐 이렇게 딱 기분 좋은 만큼만 오래도록 마시는 그 미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그렇게 한꺼번에 취하지 말라. 이 고삐를 잘 가져, 잘 끌고 가라는 그 미덕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그게 그 메시지가 어디 들어있어요? 라고 이제 누군가 물어볼지도 모르죠. 그 메시지는 바로 이런 창문 같은 데 숨어 있어요.
창문을 확대해서 보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곱비와 채찍 뭐 이런 거여서 말을 몰고 갈 때 쓰는 거. 그러니까 막 내달리지 않도록 몰고 가는 그 채찍, 곱비. 그래서 자아에다가 곱비를 메고 이렇게 몰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타로 카드에도 말을 몰고 가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흑말과 백말을 잘 몰고 가야 내가 어디에 기울어지지 않아요. 감성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지도 않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곱비, 채찍 또는 직각자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나를 언제나 판단하라는 것이겠죠. 청춘이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래 즐기도록 청춘을 다 소진하지 말라는 뜻이니까요. 이런 것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천상의 사랑과 세속의 사랑에서 이 두 비너스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원래는 요 사람 초상화를 그리려고 부탁을 했는데 화가가 요 사람이 이제 신부예요. 결혼하려고 하는 신부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비너스를 가상의 비너스를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비너스가 지금 큐피드를 데리고 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그 메시지의 내용은 여기 석조가 부조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큐피드는 언제나 장난을 치는 아이니까 물을 휘휘 젓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을 휘휘 젓고 있고 이 그림 속에서는 말을 몰고 가는데 곱비 풀린 말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곱비 풀려서 말을 막 이 감정을 사랑의 감정 같은 걸 몰고 가면 결국 이 끝에는 여기 보시면은 약간 폭력적인 이미지가 나와서 너의 감정을 곱비를 놓치면은 결국은 폭력으로 내달아 그러니까 감정이 폭풍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몰고 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메시지를 비너스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감정을 잘 몰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진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집착이라든지 이런 감정에 빠지게 되겠죠. 자, 이거 좀 더 전부터 이렇게 절제를 뜻하는 은화된 이런 그 그림을 보시면은 물과 술을 따르고 이렇게 잘 비율을 적절히 하고 넘치지 않게 따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동이나 물병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사람이 항상 절제의 미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절제 그러니까 금욕 같은데 그런 게 아니죠. 절제의 균형은 여기서도 이런 그림에서 티치아노의 숲의 향연 이런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이 뮤즈니까 이게 그림 속의 가상적인 이미지죠. 가상적인 뮤즈가 물을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넘치지 않게 절제하고 있고 그 뒤쪽으로는 사람들에게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악기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 좋은 화음이 되려면 조화로워야 되죠. 소리가. 그래서 지금 굉장한 나나 인생의 조화로움, 세상의 조화로움을 이루려면 이렇게 물을 항상 약간씩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화로움과 절제가 같이 나타나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조화로움을 뜻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나 청춘은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은 젊지만 언젠가는 내가 언제 나이가 중년이 됐지? 이런 때가 와요. 그래서 대부분 동창회에 가면은 깔깔거리고 웃다가 야, 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늙어서 그래.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내가 요즘 깜빡해서 그러면 늙어서 그래. 그래서 갑자기 다 서로서로 늙었다고 막 난리를 치는 때가 옵니다. 바니타스, 아름답지만 유한한 것이 바로 청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보면은 그림 속에 제가 윈도우가 또 다른 질서를 초대하는 바람이 싹 들어오는 거라면 또 숨어있는 또 다른 질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질서입니다. 그 이 죽음이라는 질서는 우리의 청춘, 지금 꽃이 만발한 스프링이에요. 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오날처럼 영국의 화가 존 밀레이스가 그린 사각꽃 또는 봄이라는 작품인데 이렇게 막 물을 떠놓고 어떤 그들만의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질서가 그림 속에 숨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떤 건가? 여기에 이상한 낫이 있어요. 살인마도 아니고 그죠? 이거는 바로 죽음이라는 끝남을 뜻합니다. 그래서 청춘이라는 것은 유한하다. 언젠가 이게 그 상징으로는 겨울을 상징하는 의인화하는 상징이 낫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곧 죽음의 질서가 여기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슬깃 보고 있는 이 죽음의 질서.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바니타스화라고 합니다. 바니타스는 허무해요. 허무하다라는 더듬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헛되고 헛된 왜 헛될까요? 헛된 이유는 꽃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데 곧 시들기 때문에 헛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곧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청춘이 곧 시들 거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시계도 있어요. 우리 모든 사물의 귀착점은 죽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유한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을 때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니타스는 허무함, 덧없음 이런 뜻이지만 그 바니타스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던 17세기 네덜란드는 황금기였어요. 물질적으로 엄청 풍요로울 때 바니타스를 엄청 그렸어요. 그 말은 결국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충분히 즐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니타스의 상징이 바로 여긴 바니타스화인데 덧없음.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지식을 상징하는 책도 그다음에 시간도 유한하고요. 시계. 그다음에 우리의 생명인 물도 감정, 사랑 이런 것도 다 쏟아져 버렸고 우리의 생명인 불도 램프에서 꺼졌어요. 그러면 죽음을 뜻하는 그림이죠. 해골도 죽음이고, 그래서 결국 죽음이 오리니 세상의 귀착점은 죽음이다. 결국 이 말은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헛되니까 놀자 그냥 이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정말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 다음에 즐겁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아껴가면서 항상 느껴가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청춘이라는 주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